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의 타순입니다. 1번 타자 김혜성, 2번 도슨, 3번 임지열, 4번 이원석, 5번 이형종, 6번 김동헌, 7번 편상권, 8번 송성문, 9번 타자 이재상, 오늘 김선기 선수가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의 수비위치 외야부터 문성주, 박혜민과 홍창기, 내야는 9번역 오지환, 신민재와 오스틴 딘, 선발 배터리 케이시 켈리, 박종원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켈리 선수가 요 LG에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네. 중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긴 이닝을 던지면서 중간 투수들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 시범 경기 들어서는 두 경기에 나왔고 승패 없이라 빅리그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타구의 속도 또한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러닝스루로 가볍게 정리하는 유격수 오지환 선수입니다. 원아웃. 야, 오지환 선수는 뭐 다 이제 말하면 좀 피곤할 정도로 수비의 안정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수수키는 살짝 넘기는 바운드볼이었고 베이스 앞에서 먼저 건져냈던 오지환. 유격수 오지환 2루 베이스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딱 그 위치로 타구가 날아가는군요. 투아웃. 이 활용법은 지금도 마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데이터적인 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경기 전에 선수단 미팅을 통해서 오지환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 중요하죠. 네, 밑에 꽂히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스윙 삼진 잘로는 1루입니다. 3구째 3루수 잡지 못한 채 뒤에서 받쳐줍니다. 하지만 먼저 1루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오스틴 딘입니다. 워낙에 강력한 타구가 3루수 송성문 선수 쪽으로 갔어요. 야, 지금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시기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네. 지금 타구 스피드도 상당했거든요. 야, 오스틴 딘 선수는 어쩌면은 우리나라 외국인 타자들의 어떤 구단에서 픽을 하는 그런 부분을 바꾼 선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를 선호를 했다라면은 네. 이제 오스틴 딘 선수 때 외국인 타자를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힘 있게 돌리는 오지환 2타구로 오른쪽으로 1루 주자 오스틴 딘은 2루 지나 3루 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여유 있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지환의 2루타. 자, 어제 오지환 선수 홈런도 쳤고요. 지금 타격 페이스 개막일에 맞춰서 딱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도 초구부터 아주 여접신이 나왔어요. 지금은 낮을 수밖에 없는 코스예요. 네. 그 한 가운데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오지환 선수의 이 경험으로 보면 전골을 놓칠 수가 없죠. 지금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 만약에 저 볼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1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무릎을 대고 있습니다. 땅으로. 예. 오른쪽 무릎을 대고 있는 김동헌 3루간 유격수 잡고 멈춰 세운 뒤에 던지지 못합니다. 결국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 선취점 LG 트윈스 1대0. 안 던지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 깊숙하게 갔기 때문에 저걸 던지다가 또 에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안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박동원의 1타점 내야 안타. 오늘 선취점은 LG의 몫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한쪽 무릎을 지금 땅에 대고 있죠. 이런 네. 부분은 사실 프레이밍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많이 또 떨어졌기 때문에 예. 본인들 ABS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지금도 초구부터 나오고 있어요.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 득점권 주자 홈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네 타자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는 LG의 타선. 점수는 2대0이 됐습니다. 자, 지금 문성주 선수의 특유의 방망이 스팟이 끝까지 남으면서 네. 반대쪽으로 레프트 쪽으로 치는 그런 안타가 나왔어요. 예. 문성주의 1타점 석시타.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공을 끝까지 끌어 당겨 놓고 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아, 정말 좋네요. 예. 네 타자 연속 안타 출루.
8번 타자 구본혁입니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3루간을 끌었습니다. 구본혁 안타. 3루 주자 득점. 무려 다섯 타자 연속 안타 행진입니다. 3대 0. 지금 구본혁 선수는 뭐 유격수, 내야수, 죄송합니다. 유격수와 2루수 이 부분은 정말 주전급 선수들처럼 수비가 좋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김성기 선수의 지금 볼이 제 가운데로 오지만은 지금 이 선수도 지금 구질이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 안 던지고 지금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 위주의 지금 피칭을 하고 있어요. 가끔 직구가 오지만 지금 저렇게 많이 맞았을 때는 진짜 던지기 힘들겠네요. 그렇겠죠.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가볍게 처리하면서 원아웃. 뭐 투수뿐이 아니라 타자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런 날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 경기에서 투수 잡고 이걸 던집니다. 오. 와 지금은 아웃을 못 시켰지만은 네. 저 정도의 수비, 케일리 선수 저 정도 수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멋있네요. 그렇죠. 보시죠. 전력으로 뛰어가서 잡고. 중심이 완전히 뒤로 빠지는 가운데 이걸 일단 던집니다. 저는 선수 때 저 정도 나가면 못 잡았습니다. 와. 자, 이거 던진 부분도 중요한데 네. 오스틴 딘 선수가 또 트릭을 썼어요. 예. 빠진 척하면서 뛰고. 아. 이럴 때 이 페이크 동작에 간혹 가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당하죠. 예. 거예요. 투투. 7구째 1루수가 잡고 오스틴 2루 먼저 그리고 1루로 여유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구 2루수 잡지 못합니다. 2루수 김혜성 선수 잡지 않은 수비가 나왔어요. 5구 전반적으로 김선기 선수가 원하는 곳으로 지금 가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오스틴이 빠지고 대주자 손호영 선수 우지환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옆으로 타구는 라인 안쪽. 앞선 주자 계속 돌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1타점 적시 2루타 우지환 스코어는 4대 0 LG 트윈스. 야, 날씨가 이렇게 추운 상황에서도 우지환 선수의 방망이는 뜨거워요. 더워요. 와 오늘 2루타 2개 타점 1개 1득점이에요. 자 우리가 시범 경기를 하다 보면은 네. 물론 타석에서 안타가 나오는 거는 뭐 어떤 타자나 좋죠. 네. 하지만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시범 경기 때 잘 맞는 것도 불안하고 안 맞는 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지금 오지환 선수는 빠져나왔습니다. 아, 도전치기 전에 빠지네요. 그래서 2루타 2개 1타점 1득점이면은 예. 뭐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냈습니다. 대주자 김민 원아웃 2, 3루 이 타구도 날카롭게 외야로 갑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한 점을 더하는 LG, 이제는 5대 0입니다. 자, 지금 뭐 거의 타자들, LG 타자들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떨구는 김문성주입니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이제는 6대 0. 지금 2회 석점, 3회 석점. 계속해서 아주 인상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LG의 타선입니다. 자, LG의 타선에 안타 나는 것들을 보면요. 네. 어쨌든 지금 컨택 비율이 가장 좋은 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장이 크잖아요. 네. 너무 공간이 많이 보여요. 이 라인 드라이브를 치는 타자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야구장입니다. 예. 대주자 김민수 3루로 웨이백 하지만 다시 홈까지 쇄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성주의 1타점 적시타 확실히 오늘 예. 그런 걸 각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5구째 2루간을 뚫고 나갑니다. LG 타선의 안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앞선 주자 중에 한 명 박동원 선수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구본혁의 1타점 적시타 이제 7대 0. 구본혁 선수도 오늘 안타 2개 멀티히트에 2타점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거의 그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3루 주자 태그업한 뒤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8대 0. 점점 더 키움과의 거리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투수키를 넘기는 바운드입니다.
예, 던지지 못했어요. 볼이 뒤로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3루수 다시 투수 옆으로 맨손 캐치 그리고 1루. 1루에서 세이프. 볼은 뒤로 빠집니다. 앞선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김현종의 내안타 출루. 던져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몸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네. 오히려 피하지 않고 일부러 맞은 느낌이에요. 예. 풀카운트 6구 몸쪽 볼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자, 어저께도 이재원 선수가 메이저리그 투수를 상대로 네. 큰 홈런을 쳤잖아요. 예. 지금 그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공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빼풀어졌고 타구는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 차례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손호영. LG는 지금 백업들까지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태근 의원 얘기대로 1군, 1.5군의 선수들까지도 이런 활약을 보여주게 됐을 때는 참 경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3루 주자 태그업 준비, 2루 주자 태그업 준비. 좌익수 잡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한 뒤에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이 생플라이의 김성우. 이제 스코어는 12-1 LG 트윈스. 보이는 그런 투수입니다. 들어가는 각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들겠네요. 그렇죠. 변화구로 삼진. 저런 부분은 왼쪽 타자들한테는 정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보시죠. 몸쪽으로 갑니다. 삼진. 확실히 이유찬 선수의 패스트볼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되니까 이 커브라는 게 있는 게 들어오니까 사실 치기가 쉽지가 않네요. 몸쪽 보더라인 아주 끝이었습니다. 저 정도로 제구력이 된다면은 이유찬 코 광고를 하신 거죠? 이제 그때는 예.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와 유격수 그 가운데 유격수가 빠지고. 마이츠 땐공을 처리합니다. 찰루는 1루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아주 힘있게 뺏을 돌리는 변상권 선수입니다. 왼쪽에 떴고요. 유격수 땐공 처리합니다. 원아웃인 루프의 마운드에서의 전반적인 숨김 동작이 참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뭐 경기를 하면서 네. 올 시즌 LG 불펜에 나가는데 걱정 없으십니까? 지금 중간에서 하주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 자기 여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고우석 선수를 안 보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앞선 주자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5, 4, 3으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2-1 대승을 따낸 LG 트윈스였고 결국 이번 시범 경기 시리즈를 이렇게 마무리하는